부산임찬병원의 병원장이신 김태균 병원장님을 모시고 오늘 로봇 인공관절 수술 중에서 로봇 인공관절 반치환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. 네, 원장님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김태균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요 부분만 하는 반치환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원장님, 그럼 로봇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지금 무릎 관절이 이렇게 있으면 뼈를 다 덮고 있는 연골이 있습니다. 연골이 이제 다 마모가 되고 뼈가 드러나는 단계, 말기 퇴행성 관절염인데, 그 단계가 됐을 때는 사실 현대의학으로서는 치료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인공관절입니다.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획을 짜고 수술 중에도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할 수 있는, 깎을 때 로봇 암이라고 로봇 본체를 이용해서 뼈를 절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로봇 인공관절이라고 합니다. 그렇게 되면 장점은 이제 좀 더 정밀하게 우리가 절삭을 할 수 있다는 거죠. 인공관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인공관절에 이 간격이 있습니다. 간격이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, 이런 간격의 균형을 잡는 것들이 수술 이후의 결과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. 로봇 시스템을 이용하면 그거를 비교적 용이하게 할 수 있고, 수술 전에 그런 것들을 계획을 다 해서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최고 큰 장점이고, 그 이외에도 이제 이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힘줄이나 인대 조직에 손상을 덜 주기 때문에, 당연히 손상을 덜 주면 결과는 더 좋을 수가 있고. 로봇 인공관절 전치환술이랑 반치환술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다 보면 이 내측에 오는 관절염이 많습니다. 다른 부위가 다 괜찮고 인대도 괜찮고 한데, 요 내측 부위, 요쪽 부분만 따라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. 그런 분들은 너무 아깝겠죠. 괜찮은 부분은 없애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이런 디자인을 개발을 한 거죠. 따라 있는 반만 씌워도 그 부분이 닿으면서 아픈 것만 줄여줘도 통증 많이 개선되는데, 가장 큰 장점은 이런 인대 같은 걸 다 살려놓고 이런 데도 그냥 그대로 있을 거니까 기능적으로도 상당히 좀 전치환술에 비해서 좋고 회복도 더 빠를 거고, 그런 장점이 있어서 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. 좀 자세하게 어떠한 경우에는 수술이 된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남겨지는 부분들이 다 괜찮아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만 깎고 이제 이렇게 반치환술을 하는데 인대가 안 좋다던가, 아니면 남겨줄 이제 외측 바깥쪽 부분의 관절 상태가 그래 썩 좋지 않다던가, 아니면 이런 슬개 관절의 요 앞쪽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좋다.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. 왜냐면 수술은 할 수 있어도 해도 이제 계속 아프겠죠. 남겨진 부분이 따라 있으면. 그게 가장 큰 기본 조건이고, 그 이외에도 이제 나이라든가 비만, 이런 하중이 워낙 많이 가는 분들은 또 결과가 안 좋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놓고 의사들이 판단을 합니다. 그렇다면 그 수술을 하실 때 사용하시는 로봇이 마코라고 들었는데, 그 마코 로봇의 장점이 있을까요? 그 인공관절을 이용하는 로봇 시스템이 몇 개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이 가장 높은 게 스트라이커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마코 시스템인데, 밸런싱이라 하는데 균형을 맞추는 그런 방법들이 제일 좀 용이하고 잘 설계가 돼 있고, 의사들이 이걸 사용하기에 상당히 좋고, 또 실제로 해봤을 때 결과도 좋고 점유율이 가장 높은 거고. 그렇습니다. 인공관절 반치환술이랑 로봇 인공관절 반치환술의 차이를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큰 차이는 이 기존에 이렇게 반만 씌우려면 여기 틀을 다 대고 깎습니다. 남겨지는 부분 내는 손상을 안 주는 게 제일 좋겠죠. 근데 그런 것들이 수술하면서 좀 약간 손상을 갈 수도 있고 그래요. 이 로봇 시스템을 이용하면 깎는 거는 로봇 팔을 가져와서 깎거든요. 거기에 이 영역을 정해주는 겁니다. 나머지 영역으로 만약에 날이, 톱 날이 넘어가면 멈춥니다. 이 깎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보호를 하고 수술하지만 보호를 굳이 안 해도 남겨진 부분에 손상이 없다고 봐야죠. 기존의 틀을 대고 그냥 깎는 거랑은 완전 다른 거죠, 이게.
그럼 원장님 실제로 수술했던 케이스 중에 좀 괜찮았던 케이스 소개할 만한 게 있을까요? 수술하고 4주째 왔죠. 4주째 외래를 왔는데 저한테 뛰어도 되냐고 묻길래 아 아직 한 달이고 보통 인공관절하면 뛰기는 힘든데 보통 벌써 뛰고 있다고 실제로 진료실에서 뛰어보라고 막 뛰는 겁니다. 거의 종상 무릎에 가깝게 뛰는 걸 보고 마코 이 반치환술의 결과가 상당히 좋구나 또 한번 느꼈죠. 수술이 끝난 후 재활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수술하고 이틀째부터 이제 좀 움직이기 시작해요. 걷기도 하고 보행기를 잡고 물리치료실에 가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리는 기계가 있습니다. CPM이라고 그런 것들로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재활 운동을 하고 여기 대퇴사두건 허벅지 근육을 좀 강화하는 거를 하고 보통 재활은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지거든요. 오늘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? 물론 이제 뭐 무릎 관절염이 있다고 뭐 다 반치환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 수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뭐 비술적, 수술적 치료가 다 있기 때문에 어떤 걸 해서 좋아지냐 예측하려면 현 상태를 알아야 돼. 좀 상당 기간 무릎 통증이 있다거나 단순히 엑스레이 찍어서 뭐 이거는 뭐 이러니까 뭐 해라 이런 것보다 기간이 좀 오래되고 아픈 정도도 심하다 하면 일단은 정밀검사를 좀 해보고 진단을 정확히 하고 어떤 치료를 선택할 것인지 의사한테 얘기를 듣고 또 판단하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. 거기에 저희 이제 국내에서 관절을 최고자로 한다는 저희 힘찬 병원이 그 선두에 서가지고 계속 연구를 하고 수술을 하면 수술 잘 하려고 노력하고 비술적 치료를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.